너 최선생이 선배 형인 한현우라는 걸 알면서도 그동안 숨겼다는 거야? 너 진짜 미쳤니? 언니가 상관할 일 아니니까 신경 꺼줬으면 좋겠어. 닥쳐, 진나영. 지금 네가 한 짓이 얼마나 더러운 짓인지 알고나 하는 소리야? 이사장님이랑 원장님, 그리고 네 남편 현성 선배한테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짓인 거 몰라서 하는 말이니? 거기다 최 선생님이 이 사실을 알면 너 어떻게 다 감당하려고 그래? 당장 네가 저지른 일들에 대해 밝혀, 진나영. 이제 와서 다 무너뜨릴 순 없어. 우리 집안일이니 더 이상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드디어 수지가 나영의 만행들에 대해 알게 되며 한바탕 큰 난리가 날것 같아 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욱 좋은 리뷰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어진 예고를 보면 어릴 적 우리의 사진을 들이밀며 나영을 쏘아보는 수지의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어느 정도 우리의 과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게 된 수진 것 같아 보이죠. 그리고 그 문제가 나영의 만행과도 연관 있다는 사실까지 다 알게 된것 같아 보이는데요. 이제 마지막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나영의 만행들에 대해 알게 될 수지와 우리가 될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수지와 우리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빠르게 선영까지 모든 것들을 다 알게 될 거기 때문에 말이 역시 진태와 나영 사이에 어떤 비밀들이 있었는지, 뭘 감추고 있었는지 다 알게 되겠죠. 그리고 그런 과정들을 다 지켜보고 있을 현성은 정말 머리가 아플 것 같은데요. 사랑하는 가족들의 관계가 무너지고 있는 모습, 그리고 이제야 찾은 형의 상황까지 엉망이 되어가고 있으니 정말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겠죠. 거기다 그런 상황들을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아버지, 그리고 자신의 아내라는 상황이니 결국 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자신뿐이라 생각하게 될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현성이 아주 큰 활약을 하게 되겠죠. 지금 당장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마리에게 알리거나 우리에게 알린다면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답답하게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서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 부분에서도 역시나 회차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시청자들이 원하는 시원한 전개를 만들어줄 현성이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만약 예상과 같이 수지가 비밀들을 알게 되어 우리와 현성, 그리고 선영의 말이까지 다 알게 되었다면 이제 진태와 나영은 꼼짝 못하는 상황을 맞이하겠죠. 그때부터는 두 사람이 왜 비밀들을 숨겨왔는지, 그리고 어떤 만행들을 펼쳐왔는지 하나하나 다 드러내게 될것 같아 보이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진태를 잘라내면 자신은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정말 얄미운 나영의 전개도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나영이 자신을 잘라내려 한다면 진태 역시 가만있지는 않을 것 같기 때문에 나영이 만행을 저지르려 한다면 절대 나 혼자서 벌인 일이 아니다. 진나영이 가족의 과거사를 알게 되었고 유전자 검사까지 모두 조작한 것이다. 오히려 내가 진나영에게 이용당했다 말할 진태가 되겠죠. 나영 역시 비슷한 상황을 들먹이며 진태를 쳐내려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상황이 서로를 더욱 지옥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상황을 만들게 될것 같습니다. 굳이 알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두 사람이 서로 어떤 만행들을 저질러 왔는지, 그동안 어떤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아서 불어줄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모든 상황 증거가 다 드러나게 되었다면 장영사의 도움을 받아 두 사람에게 각각 맞은 벌을 줘야겠다 생각할 마리가 될 테고, 그렇게 마지막까지 함께 지옥으로 빠지는 진태와 나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상상만 해도 즐겁고 행복한 순간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생각하면 정말 마지막까지 불쌍하다 생각되는 사람이 바로 현성인데요. 우리 역시 충격을 받겠지만 곧 수지와의 결혼으로 행복한 마지막을 맞이할 테고, 그런 새로운 가족들이 생긴 말이도 기뻐하겠죠. 마찬가지로 두 사람의 결혼을 가장 축하해줄 사람이 선영이기 때문에 선영과 함께 마당집 식구들도 행복한 마지막이 될것 같은데, 나영과 이혼을 하게 되든 아버지를 벌하게 되든 어떤 마지막이 된다고 하더라도 현성에게는 좋은 마지막이 되진 못할 것 같아 보입니다. 당장 콩이가 태어나기 일보 직전이기도 한 상황이라 콩이의 상황 역시 현성에게 좋은 상황으로 이어질 것 같진 않아 보이는데요. 콩이를 위해 나영을 용서하는 전개가 이어진다면 그 상황에 충격을 받을 시청자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 생각되기 때문에 결국 나영을 잘라내든 나영을 용서하든 시청자 입장에서도 현성의 마지막이 영찝찝하게 남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하지만 그런 상황 때문이라도 마리가 현성을 잘 위로하는 마지막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기도 한데요. 현우를 찾았다는 기쁨에 현성과 나영의 상황을 신경 쓰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정말 실망스럽기도 하겠죠. 현성 역시 현우만큼 사랑하는 자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현우 문제와 진태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면 마지막 남은 현성의 상황을 위해 있는 힘을 다해줬으면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나영을 현성에게서 떨어뜨려 놓는 상황뿐일 거라 생각되기도 하기 때문에 현성이 마냥 기뻐할 수만 있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예상하기 힘든, 또 예상을 하면 할수록 답답하고 복잡한 현성의 전개가 아닌가 싶네요. 그리고 그런 현성의 전개와는 다르게 아주 행복한 상황도 볼 수 있었죠. 예상외로 수지가 우리에게 프로포즈를 하는 장면이 연출됐고 우리도 그 상황을 너무나 반기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지금의 상황으로 보면 딸린 문제들만 해결된다면 바로 결혼을 하게 될 두 사람이 될 것 같죠. 정말 오랫동안 기다리던 마지막 전개이기 때문에 가장 기대가 되기도 하는데요. 도영과 둘이의 상황도 하루빨리 해결이 되어서 겹경사가 났으면 좋겠다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도영과 둘이의 상황을 생각하면 정말 답답한 상황을 예상하게 만드는 부분도 있죠. 바로 윤자의 존재인데요. 윤자는 둘이와 도영, 그리고 나영과의 상황 때문에 사실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한데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기 때문에 시청자들의 혈압을 올리는데도 큰 역할을 하고 있죠. 당장 나영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윤자이지만 도영과 둘이의 상황 정도는 힘을 쓸 수 있는 윤자로 보이는데요. 선영이 절대 두 사람을 허락할 수 없을 이유가 바로 장윤자의 존재일 거기 때문에 두 사람을 결혼시키려면 반드시 선영에게 용서를 비는 윤자의 상황이 등장해야겠죠. 아마도 장수의 바람만 가지고는 절대 마음을 열리 없는 선영일 테기 때문에 결국에는 선영 앞에 무릎 꿇고 비는 장윤자의 모습, 정말 상상도 못했던 윤자의 처참한 모습을 보게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다음 회 예고를 보면 도영이 둘이가 아닌 다른 여자가 생겼다 생각하고 화가 난 장수의 상황을 볼 수 있는데요. 장수가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걸 보니 더욱 적극적으로 둘이의 마음을 돌려내려 노력할 장수가 되지 않을까 싶죠. 하지만 이미 다시 사랑을 하고 있는 두 사람이기 때문에 장수가 곧 그 사실에 대해 알게 될 것 같아 보이고 두 사람이 서로 힘든 결정을 해가며 또 비밀 연애까지 다시 해가며 만나는 걸 보고서는 절대적으로 선영의 마음을 얻어내야겠다 결심할 장수가 될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장수만의 문제가 아니고 윤자에게 크게 화가 난 선영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을 겪을 장수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선영과 장수의 상황을 생각하다 보니 이번 회차에서 볼 수 있었던 장수와 오창의 장면이 떠오르는데요. 이런 장면들이 잊을만하면 등장하는 걸 보니 결국 선영과 오창이 좋은 관계로 발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마지막을 원하는 시청자분들도 또 원하지 않는 시청자분들도 계시겠지만 결말이 어찌됐든 두 사람 모두 행복할 수 있는 결말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은 어떤 내용들을 기대하시나요?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